안녕하세요. 오늘은 60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10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산책, 수영, 요가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합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 등을 포함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검진은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8시간의 편안한 수면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요가, 명상,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섯째,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흡연과 과음은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째, 사회적 활동은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꾸준한 소통과 만남을 유지하여 사회적 고립을 피하세요. 여덟째,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건강한 뼈는 우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아홉째,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세요. 집안에서의 안전에 유의하고 필요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60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10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를 기억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